자, 이렇게 늘푸른 청춘 부분은요, 뭐 장르가 불분하고요, 여러 가지의 아리랑을 여러분들이 그 재해석하고 창조해서 만들어 오신 그 작품들을 무대에서 만나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팀은요, 이제 또한 이번에 난타를 만나봤다면 또 한 번 사물놀이를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해왔다고 합니다. 자, 바로 네, 곱다 사물놀이 팀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늘푸른 청춘은 몇 세 이상? 65세 이상인데요. 이 팀은 네, 70세 이상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평균 나이가 75세. 네, 그만큼 나이가 뭐 불문하고 열정만 있다면 이렇게 함께 참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는 팀인 것 같습니다. 곱다 사물놀이 팀. 네, 정말 이름처럼 너무나도 고와요. 네, 자, 이렇게 인사하면서 올라오신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준비한 작품은요, 영남 농악을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영남 농악은요, 경남과 경북의 농악을 가리키게 되는데, 경북의 북부 지역은 영동 농악과 비슷하면서 경남은 서부 지역에 내려올수록 호남자와 농악과 비슷해진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영남 농악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팀도 전적이 너무나도 화려합니다. 2015년 대회에는요, 고인돌 국제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17년도에는 9988 장려상, 18년도에도 9988 우수상, 19년도에는 시니어 페스티벌 우수상을 수상을 했었다고 하는데, 자, 오늘 이 자리에서는 더 큰 상을 바라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오셨을 겁니다. 자, 함께하는 곱다 사물놀이 팀 만나보겠습니다. 인사부터 시작해 주시죠.
마지막 인사까지 정말 팀명처럼 너무나도 곱게 네, 인사를 하고 내려가십니다. 내려가실 때는 반대편으로 내려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정말 우리 곱다 사물놀이 팀 이름에 맞게 너무나도 고운 소리로서 자 이렇게 함께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오늘